자, 오늘부터 여름방학이에요. 다들 여름방학 동안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지 말고 열심히 방학 숙제도 하고, 알았죠? 네. 자, 그럼 방학 모두 잘 보내요. 방학이다 방학. 야, 거지? 넌 진짜 불쌍하다. 학교에서 무상급 시간 줘서 이제 쫄쫄 굶겠네. 여름방학 동안 말이야. 아니야, 우리 집도 쌀 있어. 그래 그래, 영양실조 돼서 병원 실려가지나 말고 병원비 많이 나오니까 말이야. 학교 다녀왔어요. 어?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우리 사랑아, 나 돌아왔어. 오늘 방학 시간 급식도 못 먹었지? 잠깐 자. 와, 이게 뭐예요? 짜장면! 우리 딸, 방학식 기념으로 엄마가 열심히 잡초 뽑아서 알바 한 돈으로 샀어. 근데 엄마, 면이 다 부러뜨렸어. 배부르게 먹으라고 엄마가 면을 다 풀려놨어. 우리 엄마 최고? 에? 근데 왜 안 그러세요? 엄마 괜찮아. 우리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엄마 행복해. 에이, 그럴 순 없죠. 엄마도 같이 먹어요. 자, 화이팅! 엄마 딸 고마워. 먹기 전에 얼른 먹으렴. 어머, 불어서 또 통글통글한 것 봐. 탱글통글. 엄마, 저 왔어요. 방학식이라 좀 일찍 왔네. 저 오늘 방학했으니까 같이 밥 먹어요. 배고플 것 같아서 엄마가 주방에 밥 차려놨어. 가서 먹고 엄마는 나갈게. 또 일하러 가세요? 엄마가 좀 바쁘네. 온라인 시키기 전에 먹어. 엄마 간다잉. 와, 뭐부터 먹어보지? 이것부터. 맛있어. 쩝쩝쩝. 근데 너무 조용한데? 뭐 유튜브 틀고 먹지 뭐. 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아이들과 워터파크가 저희 동네에 생겼다고 해서 같이 더워. 우리 딸 많이 더워? 더워 죽겠어. 엄마 슬프기는요. 고장나서 안 돌아간다. 아이고 엄마가 붙여줄게. 아유, 시원하지 우리 딸? 안 되겠어. 나도 시원한 거 먹고 싶어. 시원한 거. 엄마 따라와. 여기서 망 잘 보고 있어. 엄마 거기서 뭐해요? 연어면 좋겠네. 엄마 왔어. 빨리 가자. 빨리 가서 뭐 하는겨? 수박 쓰려 하는겨? 뛰어! 뛰어! 잡으면 안 버릴 말을 잡히면 어서 그냥 다리 먹는 데 끌어 버리자. 빨리 가서. 할아버님 죄송해요. 할아버님 내 수박이 최고야. 최고야. 이 수박 1등급! 아, 시원해. 이모, 시원한 것 좀 주세요. 네, 아가씨. 역시 여름방학엔 시원한 걸 먹으면서 에어컨 팡팡 쓰면서 TV 보는 게 개꿀! 이모! 오늘은 엄마 아빠 언제 들어오시는지 알아요? 두 분 다 오늘은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네. 다들 여름 되면 워터파크인가 뭔가 간다는데 우리 집은 아무래도 거지라서 안 되겠죠. 안 되긴 뭐가 안 돼? 출발하자!
여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뒷산 계곡? 더우면 여기서 놀면 되지. 다이빙! 뭐? 뭐? 오호! 우와! 엄청 시원해요! 이거지 이거! 엄마, 워터파크 안 오세요? 엄마, 못 가게! 엄마가 워터파크 이틀째 열었으니까 최고도 열차밖에 놀아! 난 친구가 없는데... 어이! 출발! 오! 뭐 혼자 놀아도 재밌지 뭐. 혼자 노는 건 꽤나 따분하네. 응? 김기사, 멈춰봐. 에, 개미들아, 어디 가니? 뭐야? 저 거지도 혼자잖아? 딸 뭐해? 여기 개미세요. 안녕, 어? 개미야. 어? 재밌니? 응. 뭐야! 바보 같아! 우리 엄마 뭐하지?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킹기사! 출발해! 예. 어, 엄마 말로 기억한다. 어머, 그러게? 집 싫어하냐? 계세요? 에? 어, 뭐야? 넌 우리 반 왕싸가지 부자잖아. 뭐? 왕싸가지? 그런 게 있어, 너 별명. 왜 왔어? 나랑 놀려고 왔구나? 아이, 들어와, 들어와, 어서 들어와. 이게 정말 집이야? 창고가 아니라? 그리고 너 여름방학인데 공부 안 해? 왜? 너 공부를 어떻게 해? 학원에 간다든지 도서관에 간다든지. 아니, 책 같은 거 살 돈 없어서 여름방학 숙제로 주는 거 빼고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여름에 팡팡 놀아야지. 근데 넌 우리 집의 목적이 뭐야? 그냥 너 엄마랑 행복해 보이길래 비결이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니다, 됐다, 나 갈게. 어머, 어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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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친구니? 안녕하세요. 아, 왔으니까 밥이라도 먹고 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얼른. 알았어요. 맛있게 먹자. 우리 딸 친구가 왔으니까 또 소중한 우리의 밥 반찬을 꺼내야지. 자, 굴비란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굴비까지 있다니. 굴비가 말고 먹어. 굴비가 왜 천장에 있지? 굴비 보고 밥 한 입. 굴비 보고 밥 한 입. 집이 막 이만 크고요. 전화다. 여보세요? 친구 집에... 내가 미쳤어, 미쳤어! 얼른 집으로 들어와! 네... 저 가볼게요. 엄마가 불러서요. 아, 그래, 조심히 들어가. 아유, 우리 딸 복스럽게 또 먹네. 그래, 그래. 침을 이만큼 먹으면 맛있는 거란다, 잘 봐. 엄마! 엄마, 이렇게 바쁜데 꼭 이렇게 속을 썩어야겠니? 죄송해요. 그래, 엄마가 잔소리 좀 안 할게. 요 식탁에 밥 있으니까 저녁 먹고. 엄마는 바쁘니까 안방 가서 일할 거야. 엄마, 저랑 식사 한 번이라도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일하느라 바쁘셔서 저랑 밥 잘 못 먹잖아요. 아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엄마 바쁜 거 알면서 그래? 이거 다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너가 이렇게 밥도 잘 챙겨 먹고. 한 번만요. 알았다. 엄마랑 같이 식사하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 그렇구나. 우리 딸 혹시 외로웠니?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엄마 여기 있으니까. 네. 끝. 사부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봉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기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변호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팽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원님.